귀신이 있는 거 알지? 정확하게는 못 들어봤어. 근데 그 존재들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 네. 귀신이란 뭘까? 너나 나나 이렇게 우리네들 사람들이 살다가 생을 다해서 우리가 죽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요단강 건너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는 믿는 게 다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극락을 가든 뭐 지옥이 됐건 거길 가는 건데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못 간 영가들이 귀신인 거거든. 그럼 그 귀신 중에서도 남녀가 있을 거고 노인과 애가 있을 거고 젊은 사람과 중년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도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융 쪽에 있었던 여자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직업이 엄청 많잖아. 꿈 많이 꾸지. 네, 많이 꿔.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 안 나지만 되게 많이 꾸지. 네. 지저분하고 무섭고 별의별 꿈을 다 꾸지. 네. 뱀도 많이 보지. 피도 많이 보고. 그거까지는 다 기억해. 남자들 많이 나오고. 네. 깨부리 보면 이쁘냐? 징그러워. 네. 개구리를 내가 왜 개구리라고 했냐면은 두꺼비거든 실은. 남자친구 있냐? 지금 없어요. 사귀어보면 얼마 오래나 가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너는 잘해주고 싶은데 걔네들이 떠나가지. 네. 뭐 때문에 왔어? 전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전 봐서 뭐 하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집도 언제쯤 풀릴까 싶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엄마는 뭐 식당 일 하시냐? 아니야,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것도 그런 쪽도 많지. 니네 엄마는 말이 쉬운 다섯이지 몸뚱아리가 60, 70이 됐어. 많이 늙었다는 얘기야 연세에 비해. 그건 다시 말해서 이날이 때까지 고생을 죽어라 죽어라 고생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고생을 하고 어찌됐든 엄마도 돈을 벌고 계시고 너도 돈을 벌고 있어.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니네는 맨날 그 모양 그쪽이냐?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을까? 나아지질 않고 계속 그런단 말이다. 네. 왜? 왜 그런 것 같아? 삼촌네 집까지 무당집이 이때까지 몇 번 돼요? 너 용군에다 의뢰해서 가본 게 몇 번이야? 용군은 처음이야. 다른 데다가 전화점사나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전화보단 가서 상담? 네. 상담료도 꽤 썼네? 네.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야? 근데 뭐 가문이 있다는 그냥 촉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보다 세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도 섬겨야 될 것 같다 무당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응? 가리공판도 해보자 하는 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빙의도 돼 있으니까 퇴마도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빙의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퇴마까지는. 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삼촌이 그러면 네. 너 혼자 얘기도 잘하지? 네. 너 혼자 부채를 이렇게 이게 부채야. 부채인데 너는 그냥 우리는 부채야. 터무니가 이렇게 바람 부는 용도야. 네. 이 부채의 용도는 네. 모든 이가 이렇게 알아. 네. 근데 너는 부채인데 왜 부채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네모랗게는 세모랗게는 못 만드나? 넌 이게 그냥 이 부채만 보면서 그냥 부채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 생각 안 하는 것까지 너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좀 깊게 디테일하게. 네. 방울소리가 들리니까 방울을 무당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한 보살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신을 섬기고 가리공판도 해보자 신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가리공판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선생들도 틀리지 않아. 대한민국의 반은
신기가 다 있다고 보면 돼. 네. 그러면 그 반 중에 너도 속하는 거고 네, 네 엄마도 속하는 거야. 신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주가 높고 팔자가 세다는 거지. 팔자가 세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신기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팔자가 세고 신기가 있으면 다 무당이 돼야 되냐? 아니지. 네. 삼촌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넌 분명히 신기도 있어. 사주도 높고 생일이 언제야? 95년 10월 8일이요. 음력 양력? 그럼 9월 며칠이겠네? 8월 14일. 8월 14일. 네. 26인 거야? 네, 26이요. 돼지띠네? 네. 삼촌하고 두 바퀴 차이다. 나도 돼지띠니까. 너 이제까지 돈 막 써본 적 있어? 근데 막 썼는데 그게 대금이 아니었지. 막 쓰고 막 그럴 때는 네가 미쳐서 날뛸 때. 네. 네가 이성이 없을 때. 그건 뭐야? 네가 술이라도 처먹고 약이라도 처먹고 그랬을 때 너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술은 제가 못해서 안 마셔. 그러니까 네가 맨정신이라도 네, 미쳐서 날뛴단 네, 말이다. 맞아. 그럼 그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야 너. 네. 너는 근데 빙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네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삼촌이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줄 거니까. 네. 또 다른 무당집을 가서 너 신가리공판을 해야겠다, 뭐 부채방을 너 들고 무당이 돼야겠다 그 말도 또 들을 거야. 근데 그 말은 내가 절대로 아니라고 봐. 네, 네 몸에는 네가 타고난 팔자도 높고 사주도 세다 보니까 이런 무속들이 계속 땡기기도 하고.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런 조상귀도 너한테 붙어있고 남자도 붙어있고 양아치 같은 양반도 붙어있고 선비 같은 분도 계시고 할머니도 같은 분도 계시고 애기도 있어. 신은 아니다. 니한테 와있는 신이 아니면 귀신이라는 거야. 잡신이라는 거지. 그 중에는 뭐 너의 조상신이 조상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여기저기서 따라붙은 것들도 있고. 간단해. 어떻게 하면 네가 나아지고 니네 집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겠는가? 영과 귀신이라는 거는 음이야. 음. 깨끗하고 따뜻하고 좋은 기운은 양이야. 너한테 음의 기운이 잔뜩 붙어있고 너희 엄마한테 음의 기운이 잔뜩 붙어있고 네가 네, 지금 사는 집에 안에 음이 귀신 바가지 귀신 소굴처럼 음이 잔뜩 존재하는데 나아질 리가 있겠니? 그거 저희 엄마랑 제가 그런데 저희 오빠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지. 어디가? 오빠는 뭐 별반 틀려? 오빠 몇 살이야? 이제 서른 됐어. 뭐야, 그 양띠야? 네. 신민생? 네 오빠는 왜 갇혀있는 걸로 나오지? 뭐해? 그... 물리치료사.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오빠도 너처럼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 집에 오면은 말이나 하니? 네, 잘 안 해. 갇혀있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 내 세계에 콕 갇혀있는 거야. 네. 그럼 봐봐. 너도 이제 세상을 볼 줄 알고 이성이나 뭐 이런 모든 걸 판단할 줄 알고 왜 그러냐는 거지. 서른 살이면 지금 한참 연애하고 다니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뭐 휴일이 되면 뭐 스케줄 잡고 뭐 하고 다녀야 되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래 그냥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기대하고 휴가만 기대하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오빠는 네는 절대로 안 그러잖아. 하물며 네 엄마도 네 엄마도 맛있는 게 없고 좋은 게 없어. 이건 간단해. 신보다는 너희들은 귀신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철저하게 너희 집은 퇴마라는 거. 너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네 몸에는 일곱 여덟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네가 핸드폰 가게에서 네가 지금 일이라도 그나마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너 연애해봤잖아? 네.
걔네들이 왜 떠나는 줄 알아? 떠날 때 이유 얘기하대? 네가 무서워서. 네가 무서워서. 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소름도 돋고, 네하고 혹여라도 잠이라도 같이 자게 되면은 더 소름을 끼치거든.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한테 와 있는 존재들이 그렇게 무서움을 줘. 이해가?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특히 너희 오빠 화 한번 낼 때 봐봐, 지정신으로 화내는 것 같아? 굉장히 무섭지 않아?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삐지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 거기에는 여자들이 좀 많이 붙어있어. 너한테는 남자들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가리공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간단해. 네 몸에, 네 오빠한테, 네 집에 허주 잡신만 쫓아내면 잘 살아. 편안해지고, 악몽 안 꿀 것이고, 일도 네가 하면서 잘할 것이고, 인정도 받을 것이고, 네 오빠도 그럴 거고, 네 엄마도 어찌됐든. 무당기가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무당기 충분히 많아. 근데 삼촌처럼 이렇게 무당으로 가면서 네가 밥 먹을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놓고 얘기하는데 신도 계시지만 불릴 신 아니라는 거. 너한테는 빙의. 신이 아닌데 잡기잡신이 신 행사를 하는 거. 그것도 싹 빼내야 돼. 일곱 여덟은 붙어있다. 그 저희 외갓집이 전부 다 이모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모부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빠도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신의 풍파일 수도 있겠지. 신의 풍파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외가는 조상에서 산에 탈이 많다. 산. 산소를 한 번으로 만졌다든가 아니면 산에 벌전이 많아. 벌전이 많다는 건 산에서 나는 긴 거 있지. 뱀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 잡아먹은 벌전도 많고. 그런 니네 엄마 쪽에 외가, 특히 삼촌들 있잖아. 남자들. 남자들이 일찍 단명하고 다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산에 벌전이 많은 거지. 무당이고 신 쪽으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벌이 많은 거야 너희 집은. 외가 쪽에는. 니네 엄마 왜 이 오른쪽 다리가 되게 안 좋아? 무릎이나 다리가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게 어느 쪽 다리인지 잘 오른쪽인가 본데 되게 아픈데? 막 땡겨. 아무튼 무릎 그런 데도 안 좋은 게 붙어 있고. 그니까 봐라. 너한테는 붙어있는 위치가 어깨에도 붙어있고 네 눈에도 붙어있고 머리에도 붙어있어. 그래서 옳고 바른 생각을 네가 못할 때가 많아. 귀에도 붙어있어. 이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려. 알겠니? 그리고 코에도 붙어있어서 썩는 냄새가 가끔 너도 모르게 그 썩는 냄새 뭐 응? 고기 썩는 냄새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가끔 네가 느낄 때가 있고 가슴이나 자궁에도 붙어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아. 그냥 그 부분들이 네가 건강치가 못하고 첫 번째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남자들을 만나고 뭐 해도 네가 무서운 거야. 너는 안 무서운데 네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이 무섭게 해. 그래서 걔네들 떨어지게 하는 거지 상대들. 답은 하나야. 퇴마해. 안 좋은 것들 다 싹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예방하고 일반인처럼 편안하게 살아. 무당 됐다 그래라. 너 같은 사람이 무당신을 모시면은 불리지 못해. 오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존중은 하고 살아 조상님들. 나중에도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조상님 숭배 이런 거보다 가장 큰 건 퇴마. 너한테 와 있는 안 좋은 것들 그것들 쫓아내는 게 그게 급선무다. 그러면 너도 편해지고 너희 세 식구가 다 편해질 거야. 알겠어? 또? 네, 저희 집이 제가 원래 부산에 고향인데 서울로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온 게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이래저래 험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떠나온 건 잘 떠나왔지. 잘한 거지. 근데 너무 멀리 왔다. 대구 정도만 있었어도 되는데 서울까지는 아니었다. 아, 그렇지만 부산을 떠나온 건 잘했다. 부산에 있으면 그게 아닌 거죠? 거기서는 험한 꼴을 많이 봤다고 하는 거야. 험한 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겠지.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야. 아마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희 아빠하고의 문제 아니면 뭐 또 다른 문제. 그냥 굉장히 시끄럽고 거기 있을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너무 멀리 왔어. 대구나 대전이나 뭐 이 정도 급에 있었으면 될 걸. 너무 올라왔다. 어차피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잖아. 뭐 또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니네 집 이사는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집이 움츠고 왜 이렇게 어둡지? 그 집은 떠나야겠다. 문서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동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도 어려워. 그 근처에서 움직여. 그 근처에서. 가장 큰 거는 너한테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 다 띄어내다는 거.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불려서 때를 닦아내지. 그 때를, 귀신의 때를 벗겨내라는 거지. 그게 필요해. 간단해. 일곱, 여덟이면 네가 맨정신, 네 정신으로 살 때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 정도로 붙어 있는 거 보면 네가 사회세상을이라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다. 그건 뭐, 그건 한편으로 얘기하면 네가 의지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네가 그나마 의지가 강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 이 정도가 붙어 있으면은 사회생활도 못해. 옳고 바르게 지금 네 의지로서 어느 정도 네가 이성이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이럴 수 있을 때 뭐라도 더 안 좋은 거 띄어내. 지금 보이는 게 일곱 여덟인데 이것들이 더 불러들여. 열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땐 네 의지와 이거 갖고만으로 안 돼. 정말 미친년들 있지 꼬꼬꼬. 그게 나중에 네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심각해. 그것들 다 띄어내. 그러면 돼. 근데 누구 도움 안 받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절대로 없어. 그거는 그 정도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기운도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퇴마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신장, 장군님 이런 좀 남신들 군웅 뭐 작두 뭐 이런 이런 쪽으로 기운이 센 제자들 그런 양반들이 너 몸에 있는 것들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 제압을 해서 다 빼내야 돼. 그냥 네가 기도나 그거는 하는 방법은 없어. 꼭 테마 일종의 테마의 일이 꼭 필요하지. 꼭 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비용은 사람마다 다 틀려. 다 틀리고 하지만 평균 국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 선은 너도 알잖아. 정확한 거는 없어. 쉬운 말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몇 천만 원짜리 구슬 몇 백만 원한테 해주고 그래. 그 사람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니? 무당들도 돈 좋아. 나도 돈 좋아. 그렇지만 여건이 되는 사람, 잘 사는 사람한테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을 거지. 근데 하겠다는 그 의지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비용은 둘째야. 알았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정말 절대로 무당 다니면 네가 그 넌 계속 무당을 더 찾아다닐 거야. 그러지 마. 돈 아깝다. 신대, 신 모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다 한쪽 귀로 흘려. 너는 빙이지, 신 아니야. 알겠어? 네.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아빠, 저 엄청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직 못 떠나고 자기 가족을 맴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왜냐면 허주 잡신들 길거리 다니다가 붙는 게 아니야. 첫 번째는 조상끼들이 와. 네 아버지가 너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아버지 젊었을 때잖아. 그 아버지가 그럼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 때 돌아가신 거야. 30대 그자? 초반. 그래. 그러면은 그 양반 한이 얼마나 서리겠어.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럼 어쩌고 간에 그 양반이 한이 얼마나 지겠어. 그럼 자기가 죽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겠어. 그런 사람들이 딱 죽자마자 저승으로 가면 되는데 못 간다니까. 구천을 떠더라. 그럼 그런 양반을 엄마도 분명히 엄마도 분명히 절이나 우리네 무당 이런 데 가서 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근데 돈 들어가니까 그딴 게 어딨냐고 알면서도 무시하거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한테 와서 만지거나 오빠를 만지고 엄마를 만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도 데리고 와. 삼촌도 데리고 와. 지나가던 또 영가도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일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천을 떠돌고 있다는 거 얘기한 그것도 맞는 얘기지. 가장 빙의가 되고 테마의식이 필요한 사람들 보면은 첫 번째로 조상에서 먼저 와. 조상 영가들이 먼저 붙어. 한진 양반들이. 그러니까 너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엄마도 짠하고 오빠도 짠하고 막 그렇잖아. 조상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네 물음에 궁금한 답은 다 줄 수 있어. 근데 그게 필요치 않아. 딱 너한테 답은 하나. 되마. 그게 다 하고 나면 금전적인 문제든 뭐 금전적이고 이런 거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너희 집에는 음기가 너무 강해. 오빠한테도 음기가 너무 붙어있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이것들만 싹 없애버리면 싹 걷어내버리면 음기를 갖다가 싹 조사하면 뭐가 와? 양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간단한 거야. 좋은 기운, 좋은 운세가 나한테 오잖아. 네. 자연적으로 내가 잘 돼. 근데 안 좋은 게 내 주변에 안 좋고 이런 게 기운이 있으면 이 기운 때문에 내 좋은 기운이 안 들어와. 간단하게 안 좋은 건 싹 내쳐주면 잘 돼. 간단해.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고. 네 엄마가 인정을 안 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엄마도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지만 니네 엄마는 돈 들어가니까 얘기를 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점집에 혼자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점집이 그래서. 아니라 점집에 와서 우리 신령님들이 니네 엄마나 너한테 쫓아갈 일은 없어. 알겠니? 네. 점집이라는 곳은 다 신을 모신 집이지. 네. 귀신들이 아니야. 신이지.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도 너나 니네 엄마를 쫓아가지는 않아. 그게 아니라 굿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린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거야. 니네 엄마는 많이 들었어. 근데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돈 안 쓰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이나 엄마 니네 엄마한테는 아들이나 너가 딸이잖아. 얼마나 잘 돼 있어. 그 차이인 거야. 해결은 꼭 봐. 답은 그거야. 근데 이런 걸 어디에서 알아봐야 돼? 그 탈망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그건 삼촌도 해. 삼촌이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모든 테마나 굿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선생님들을 또 모셔다가 같이 하지. 그것까지 이제 상담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가자!